파워빌딩에서 생각했었을 때 조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운동들 좀 넣는데 그냥 오늘 라이트하게 들어가는 거예요. 네. 덤벨 프로브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견갑 움직임을 조금 원활하게 해서 전거근 사용이랑 가슴이랑 등 근육 같이 쓸 수 있는 이제 협응성 기술 거고, 우리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우리가 등 자극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고관절 힌지 패턴. 그래서 바닥을 잘 누르게, 어떻게 보면은 불스스에서 두 발로 잘 지면을 접지 않은 느낌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, 히바로우는 우리 백익스텐셜 머슬들 그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킬 거고, 불스스는 가볍게 할 거야. 그냥 너무 싫어. 풀업 하면 참 좋지만 이제 어시스트 풀업이나 풀업 둘 중에 이제 할 거고, 나는 오늘 CC 스쿼트 도전할 거야. 그리고 대퇴 직근 타겟팅 해가지고 우리가 굴곡근을 많이 썼는데 여기는 잘 뭉치지만 사실 이걸 잘 늘리는 운동을 잘 못하잖아. 네. 그러다 보니까 스쿼트 할 때 출력이 조금 잘 안 될 수가 있어. 그리고 여기 외반슬이잖아. 네. 그러니까 이거 좀 도움이 되는 운동일 거고, 원형 덤벨 좀 예전에 해봤잖아. 우리 네. 보수쿨에서 했던 거. 네. 그리고 마지막 중량 플랭크. 이렇게. 좋습니다. 이렇게 해봅니다. 최고. 할때 메이저 머슬 얘네들이 상하부에 안쪽으로 떨어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 자체는 팔을 올린 상태에서 흉곽을 돌리면 완벽하게 우리 가슴이 늘어나. 가슴 완벽하게 늘어난 상태에서 팔은 그대로 고정시켜 놓고 흉곽을 돌리면 소형근이 확 늘어난 느낌 받을 거야. 대부분 소형근이 앞으로 말려가지고 라운드 숄더가 생기고 익삼각이 생기는 것처럼 좀 잡아 놓을 거예요. 어깨 안정화 때문에. 근데 이 상태에서 한 10초 정도 버틴 다음에 손날로 살짝 눌러줍니다. 하고 이쪽 이거를 해서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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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
먹어야 돼. 자, 10개 남았다. 오! 이때 다리가 지금 어정쩡하지? 다리가 힘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 다리를 조정해서 이것들을 찔러봐. 엉덩이 잡고 하이프레스 대신 시켜야지. 엉덩이를 뜨지 말고 하나 둘. 아, 엉덩이 뜨지 않게 눌러놓고 한 달에 어 그렇게 앉은 상태 코에다 찔러놓고 뒤로 살짝 한 달에 떨어져놓고 이 상태에서 자, 이제 리피드 호흡 들어마셔서 여기 10개 호흡 들어마셔. 하나 둘 들어마셔. 셋 넷 공축 호흡 들어마셔. 또 자, 네 더 더, 더, 아이 더, 더. 자, 매트면서 우, 둘, 오케이. 턱을 살짝 뒤로 옮겨. 네, 다섯. 자, 호흡 들이마셔. 하나, 더, 더, 더. 이 양반아, 우측 더 해야 돼. 다시, 자, 들이마셔. 코랑 입에 둘, 셋. 다시, 후, 하나, 입 벌려. 둘, 셋, 넷. 자, 붙어. 후, 하나, 둘, 셋, 넷. 다섯, 그치, 그만. 그렇지. 발바닥 굽면서. 그렇지. 그다음에 자, 여기 굽고 있어야지. 입 닫아줘야지. 그렇지. 내 입 닫으면 팔 쭉 내려가. 그렇지. 열 두 개가. 하나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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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
감사합니다. 유튜브 출연할래? 하위 합니다. 제일 이제 우리가 약점 보완을 했었을 때 좋을 만한 것들을 넣어봤어요. 오버헤드 프레스를 할 건데 보면 이제 80% 강도로 4개에서 5개를 해볼 거야. 우리 어시스트 딥스로 이용해가지고 마찬가지로 미는 힘 또 출력 낼 수 있게끔 할 거고, 이제 플로우 프레스 이게 이제 파워리프팅에서 벤치 보면 팻패드라 그래가지고 조금 더 견갑 안정성에서 출력 잘 밀게끔 하는데, 보통 이런 퍼블릭 센터에서 그런 패드가 없어. 그리고 견갑 안정성, 무거운 무게에서 그걸 잡을 거고. 자, 원암 언더그립 래플은 이제 좀 고립이에요. 인생도 고립, 운동도 고립. 광백은 조금 더 불타게끔 해가서 이건 올아웃 시킬 거야. 그래서 RP 10 넣고, 그 다음에 렉투리아, 그 다음에 바벨컬. 자, 이렇게 한번 해볼 거고, 자, 오늘도 한번 들어가 보죠. 좋습니다. 네.
올려드려요? 진짜 맛있겠다. 이게 스지야. 스지랑 삼겹. 저 이거 진짜 좋아요.
잘 먹겠습니다. 한 그릇 추가요.